두 번째 퍼팅은 좀 쉬워야 빨리 홀아웃이 되고 경기 진행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홀 출발하는 고군택이에요. 앞서 1경기 홍상준 선수의 승리했습니다. 저 왼쪽이에요. 위치는 안 좋은데요. 이성관 선수는 예선을 통해서 지금 이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봐도 참 밝은 미소와 함께 네. 성실하게 투어에 임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야대지북에 다 이제 피니치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많이 활용들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굴러와도 네, 됩니다. 좋았습니다. 넘어 네, 괜찮았네요. 오겠죠. 네. 아, 아, 잘 쳤습니다. 굿샷입니다. 이성관. 예. 오늘 일본 홀에서 했던 샷들 가운데는 가장 가까이 붙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 네. 있긴 한데 샷을 그대로 시도하네요. 그래도 러프가 그래도 볼을 좀 잡아줬습니다. 네. 돌 뒤로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컨택은 잘 들어갔고, 네. 네. 안전한 방향, 그린 입구에 올렸습니다. 함정우 선수는 상대를 먼저 치켜 올려준 이후에 네. 어쨌든 승리는 나의 것이다. 김종학 선수가 멀리 치는 선수입니다. 한 305야드 정도 치는 선수거든요. 1번 홀의 고군택 선수예요. 두번 지나가는데 방향과 거리감 맞추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그렇지. 없는 위치였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퍼트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 위치에서 웨지를 선택하기에도 떨어지는 지점도 애매했고요. 그럼. 고군택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정가람 선수도 그린 주변에서 칩샷할 때그 입수가 와서 또 한때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번 홀이 티샷하기 참 까다롭거든요. 오르막 경사도 가지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 라인은 이제 그 왼쪽으로 보내기는 어려워도 그쪽으로 가면은 좀 라이가 좋습니다. 네. 대신 이성관 선수가 아주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고군택 선수고요. 올 시즌에도 우승이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흐름이 좋은 고군택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관, 고군택 모두 다 티샷 잘 나왔고 남은 거리 156m입니다. 다시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네. 문제는 방향인데 네, 괜찮네요. 고군택의 두 번째 샷인데요. 약간 두껍게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네. 경기에 함께 임하는 캐디들도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거리감 좋았네요. 고군택 선수가 초반에 지금 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성관 선수가 조금 몰아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성관 선수도 버디펏을 성공하지 못했고 고군택 선수가 먼저 컨시드를 준 이후에 이성관 선수도 컨시드를 줬습니다.
아, 더구나 그 앞쪽에 언덕을 또 넘어야 하는 다음 샷. 그렇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경 선수가 했던 샷보다도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저거. 이 홀이 팀구역 바로 앞쪽 오른쪽에 나무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시각적으로 그 나무가 아주 방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샷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고무택 선수는 지금까지 샷 중에서는 제일 잘 쳤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아, 이러면 이 다음 샷도 또 위기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고구택 선수는 원퍼시나 투퍼스로 마무리가 될 거니까. 이성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3번 홀이에요. 투펏 마무리만 해도 홀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까이 잘 붙였습니다. 네, 이번 티샷을 잘해서 이제 두 선수는 이제 타이가 됐습니다. 지금 1승을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우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파3 홀에서 한 홀 만회한 고근택 선수 티샷 잘 나왔고요. 이제 안전하게 쳤고 이성관 선수는 지금 드라이브를 들고 좀 공격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이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경우가 몇 차례 나오네요. 짧은 파4홀 고근택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1, 2번 홀에서는 고근택 선수 샷 실수가 좀 나왔었거든요. 카트도로의 안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무릎 높이 공이 있네요. 저런 나이에서는 이제 하체 움직임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의 뭐 팔과 상체에 의존하는 스윙을 해야 기대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만일 저런 데서 하체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두꺼운 샷이 나오게 됩니다. 예. 준비가 돼 있고요. 이성관 선수의 공이 여기까지 가 있네요. 4번 홀 라인은 잘 봤는데 이 티샷 정확도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한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 상황이 맞아지고 많아지고 그렇죠. 그린 적중률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10번 홀부터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캐리 거리를 충분히 내줘야 하는 5번 홀인데요. 고근택. 오늘 고근택 선수의 샷 감각이 뜨겁습니다. 3번 홀부터 완전히 뭐 0점 조준이 됐습니다. 예. 1.5에 가까울수록 이제 가장 정타가 나올 확률 나온 건데요. 네. 그 PGA 투어 선수들을 보면 1.5가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51 내지는 1.52에 거의 가까운 수치도 볼 수 있고요. 캐메론 챔프 같은 경우에는 1.516이 나오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볼 스피드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적은 헤드 스피드에 볼 스피드가 높게 나오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가운데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성관 선수가 파펫을 놓치네요. 지금 17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파5 6번 홀에 들어선 고근택 선수. 아, 산 능선을 가로질러서 참 공격적으로 잘 쳤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페웨이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이제 페이드를 치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능선을 따라 이제 넘기는 샷을 해야 됩니다. 네, 오, 잘 나왔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왔네요. 네. 떨어지는 그 내리막 경사에 잘 맞고 고구택 선수의 앞쪽까지 나왔습니다. 왼발 내리막 라이가 심하고 발끝 내리막 라이니까 볼이 이제 왼쪽 벙커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왼쪽으로 네. 가는데요. 아, 이 공이 다행입니다. 네. 이건 뭐 클럽 헤드가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많이 다쳐버린 결과인데요. 아, 그리고 그 벙커 안쪽으로 돌에 맞으면서 다행히 네. 벙커 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샷. 이제 이런 샷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샷이었는데요. 네, 거리는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무도 살짝 지나간 결과로 보이고요. 네. 스탠스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스탠스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웨지 샷이거든요. 웨지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아, 이보다는 더 왔어야 되는데요. 고근택 선수는 그 세컨샷 이 투어 선수들에게는 점점 나오지 않는 그런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거리를 충분히 내줬는데 많이 지나가네요. 지금 숏게임 실수가 두 번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은 실수를 사실 두 번 이상 반복을 하면 이게 치명적인데. 오, 그러 갑니다. 이렇게 상대편이 연속 그 그린 주변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좀 편하게 이런 퍼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7번 홀이고 이제 그린까지는 전체 오르막 경사고요. 네, 오른쪽 벙커를 넘겨서 샷을 해도 되고 안전하게 치려면은 이제 페이웨이 왼쪽 그 오른쪽 벙커 왼쪽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뭐 라이를 생각한다면은 왼쪽으로 가는 것도 선수들에게 괜찮은 선택이죠. 그렇죠. 가 오르막까지 계산을 하면은 230m거든요. 예. 아, 오늘 이성관 선수가 드라이버 샷이건 아이언이건 임팩트 클럽 페이스가 좀 많이 열려서 임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이제 먼 거리에서 거리 조절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가까운 거리 확률은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참 많은 변화를 주는 클럽이 퍼터인데 그렇죠. 원래 사용하지 않던 선수들이 변화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PGA 투어에서는 배용준 선수가 퍼를 제일 변화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예. 네. 지난해에는 황중곤 선수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짧은 퍼터로 돌아왔죠. 자, 이성관 선수가 이런 게 하나 좀 떨어져 줘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버디 퍼트. 들어가면 네 홀차로 앞서갑니다. 고근택 떨어집니다. 네. 상대에게 틈을 내주지 않네요. 네, 놓치질 않습니다. 예. 네 홀 앞선 채로 전반 마지막 파3 홀에 와 있고요. 뭔가 흐름을 바꾸기에는 또 이런 까다로운 파3 홀이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성관. 뭔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지금도 조금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언샷이 대체적으로 임팩트랑 클럽 페이스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상당히 많이 봐야 돼요. 아니죠. 글쎄요, 이성관 선수가 지금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고근택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붙이기만 해도 또 유리해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약했네요. 좋아요. 됐어요.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아니어도 넉넉한 홀차고요. 놓치지 않죠. 네, 들어가네요. 네. 그 이성관 선수가 홀차가 많이 나도 그 퍼트가 들어가면은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리막으로 많이 조성을 해놓습니다. 전반 마지막 홀에 들어선 고근택이에요. 고근택 선수가 지난해 개막전에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파5 9번 홀에 이성관 선수예요. 약간 두꺼운 샷이 나왔거든요. 예. 그 이성관 선수는 왼발 오르막 라인인데 지금 몸의 정렬을 페어웨이 왼쪽으로 좀 많이 보고 공략을 했거든요. 이어서 고근택 오늘 피치의 선수들이 대부분 그 앞쪽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런 선수만큼 이제 멀리 치는 선수를 진정한 장타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도 까다로운 위치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린 앞쪽에서 고근택. 거기 그린 입구에서 이제 핀까지는 한 5m, 5.5m 정도 공간이거든요. 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오르막이라서 조금 더 강하게 쳤어도 됐는데요. 이성권의 파펫 됐나요? 아, 들어갑니다. 이제 버디가 하나 나옵니다. 아, 보셨군요. 예. 들어가면 6홀 차예요. 고근택. 아,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연이 없습니다. 네. 네.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경우의 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근택 기다리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안전한 방향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이성관 선수도 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저와 장원영 위원이 또 어제 바로 이 10번 홀 티잉 구역에 가서 직접 이 홀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나름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이 격차라면은 이성관 입장에서는 12번 홀을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12번 홀을 끝으로 또 승부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한 홀 만회하는 홀이 나와야 할 텐데요. 3번 홀부터 9번 홀까지 7개 홀 연속 홀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95m. 아, 그게 조금 더 넘어왔어야 되는데 짧았네요. 고근택의 먼 거리 버디 시도. 거리감, 방향 모두 좋았네요. 이성관 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됐네요. 네. 1번 홀 이후에 처음으로 상대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 홀 그 퍼트가 들어가니까 약간 분위기 반전이 됐거든요. 맞아요. 뭐 스매시 팩터뿐만 아니라 그 스핀량에 네.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죠. 그렇죠. 여기 멀리 보이는 벙커가 이제 타겟 벙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 큰 벙커 그리고 그린 왼쪽에 있는 조그만 벙커 그 사이를 보고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시 11번 홀. 볼. 어우, 이 공이 물에 들어가네요. 오른쪽으로 조금 다행히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네. 충분히 버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고근택의 세 번째 샷. 그린까지 그린 높이는 한 12m 위쪽에 그린이 있거든요. 예. 한 클럽 정도는 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파5 홀의 이성관 선수고요. 세 번째 샷. 많이 흘러가죠.
한 277야드 정도 이렇게 치는 면에 정갈음성 2300야드가 넘습니다. 그렇죠. 고근택은 티샷이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음에도 파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과감하게 한번 네. 노려봤는데요. 네, 그리고 고근택 선수가 빠르게 컨시드를 줬네요. 김종학이 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성관 선수의 티샷이 다행히 살아있네요. 러프에서의 샷.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방향에서 캐리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리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같은 조에 있는 양지호 선수와 전가람 선수가 가장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이제 또 그 두 선수는 내일 맞대결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맞대결은 사실상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네. 네. 연습 대결이었는데요. 5업의 고근택 거리감 좋았습니다. 넣어야 비기는 상황 됐죠? 네, 차분하게 네. 성공합니다. 고근택 이성관은 파3 13번 홀에 와 있고요. 아마 벙커가 잡아주지 않았나 보이고요. 예. 이 각도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은 조금 더 있죠. 있습니다. 고근택 오른쪽으로 좀 돌렸나요? 네. 그래도 괜찮네요. 왼쪽으로 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성관 선수는 물론 그 잡아주는 벙커에 들어갔을 수 있지만 그 벙커가 깊거든요. 폭이 높거든요. 또 내일은 조별리그 3일차 경기와 함께 또 연장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13번 홀에 고근택 선수예요. 조금 더 와야 하는데 약했습니다. 이성관은 잡아주는 벙커에 들어가 있고요. 벙커 폭이 아주 좁아서 그 스탠스를 취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다시 13번 홀. 고근택 들어가나요? 아. 이게 컵에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근택 선수가 시즌에 벌써 1승이 있지만 혹시 2번 시드의 고근택 5업이에요. 우드 티샷을 하면은 이제 벙커 약간 왼쪽을 좀 노리는 게 좋거든요. 네. 지금 고근택은 도미 상황이죠.
이 홀이 이 코스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맞아요. 고저차도 상당히 크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이 한참을 안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방향은 왼쪽.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 도미홀에 와 있는 고근태. 아, 올라와야 네. 했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이성관 선수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러프라서 캐리거리 80m 정도만 나오면 고개 넘어갈 건데요. 네, 좋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아, 다만 조금 흘러내려가네요. 그래도 저 마운드가 신경이 쓰여서 그거를 이제 캐리를 좀 넘기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짧은 것보다는 뭐 훨씬 낫습니다. 고근택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붙여놓기만 해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버디슛도 약합니다. 이러면 애매한 거리에 퍼시 남습니다. 반대편에서 이성관 선수고요. 버디시도 고근택이 파퍼스를 성공하면 매치는 끝납니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것도 좀 많이 지나갔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성관 선수가 일단 승부를 다음 홀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굿샷입니다. 지금부터 뭐 계속 홀 승리를 해야지만 다음 홀로 갈 수 있는 이성관이고요. 그렇죠. 한 차례 무승부만 만들어도 매치를 가져올 수 있는 고근택인데요. 고근택 선수 입장에서도 승리를 할 거면은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지 체력 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 저렇게 딱 캐리거리가 전혀 맞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후반 들면서 약간 샷이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안정호 선수. 들어가면 매치는 끝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성관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의 버디펏을 못 넣으면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네요. 조로의 기회까지는 만들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이렇게 오근택 선수가 4&3로 조별리그 2경기도 승리를 챙깁니다. 별 이변이 없이 그 상위 시드 선수들이 거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고근택이 포인트 4점을 챙겼고요. 자력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오늘 승리와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